영동대교 지나갑니다. 여기 이제 청담대교로 올라가려고 해요.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요, 희망이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무슨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하여튼 루이비통이 현재 사상 최대 실적 중이다. 지난 분기에 명품은 일반 경제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명언도 달려있었다고 합니다. 아, 축하할려 BDG 제목 나왔다.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 들어만 와주시면 요거 제목한다. 명품은 일반 경제를 따르지 않는다. 아, 벌써 어그로 장난 아니네. 와서 댓글에 달릴 수많은 악플을 생각하니 댓글 가리기로. 댓글 가리기로. 아, 좋습니다. 명품은 일반 경계를 따르지 않는다. 아, 요거 썸네일하고 조금 열받게 생긴 요런 표정으로 썸네일하고 박으면 바로 광고인데 100만 조회수 욕하려고 누르는 분들 뭐 이런 거 가능한데. 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CNBC가 분석을 했어요. 왜 그런가? 대한민국의 사치품은 왜 성공적인가? 얘네 다 읽어봤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외모와 경제적 성공이 대부분의 다른 국가보다 대한민국에서 더 중요하다. 외모는 뒤에 조금 있다 얘기하고, 한마디로 경제적 성공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보다.
70에서 80%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두 개가 정상이에요. 진화가 덜 된 거예요. 유럽은 진화가 덜 된 거고 한국이나 동아시아들이 그 진화가 많이 된 겁니다. 두 개가 그 우리는 정상인 나라에서 요를 만져서 두 개인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가락을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이렇게 두 개, 두 개죠. 한국인들은 하나, 둘, 엄지발가락도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정상인데 문제는 아마 이 얘기를 하면 또 분명히 만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새끼 발가락과 다섯 번째 발가락이죠. 네 번째 발가락도 뼈가 두 개인 사람이 있답니다. 만져보세요. 야 이거 있어 있어. 자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있어요. 네 번째도 두 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도. 한번 만져보시면 어? 네 번 원래 세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인데 네 번째도 두 개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냐? 한국인 기준으로 12%. 88%는 3개입니다. 내가 2개인 것 같으면 나는 8명 중에 1명. 12% 있어요. 12% 불량품 아니고요. 네 번째도 2개면 여러분들 12%. 이 소리를 듣고 세 번째 발가락을 만지고 계신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과학의 소질이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잠깐만. 네 번째가 12%면 내 세 번째 발가락은 몇 개야? 이렇게 확장적 사고라는 분들은 그 원가 절감이라. 원가 절감 아니고요. 원가 절감 아니고 세 번째 발가락을 만져보시면 또 두 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발가락도 나는 뼈가 두 개다. 대한민국 한국인 기준으로 0.5%. 가운데 발가락이 뼈가 두 개라고. 오, 심지어 두 번째 발가락도 뼈가 두 개인 사람이 있대. 이건 0.1%예요. 기형 아니에요. 기형이 아니 기형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원래 뼈의 수가 달라요. 우리 몸 전체에 있는 뼈의 수가 뭐 200개네 250개네 그런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사랑니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니 있고 없고랑 똑같은 것처럼 기형은 아닌데 두 번째 발가락도 뼈가 두 개인 사람 있습니다. 0.1%. 재밌는 건 한국인을 기준으로 발견된 조합의 수가 있다고 논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발가락 뼈가 모두 세 개다. 유럽에서는 이게 정상이죠. 27%. 4분의 1. 다 세 개, 세 개, 세 개. 한국에서 이게 정상입니다. 새끼발가락만 뼈가 두 개. 이게 60%. 4번, 5번. 새끼발가락과 그 옆뼈가 두 개가 12%. 두 개가. 3번, 5번만 두 개.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발이 있는데 3번, 5번만 두 개는 건 이거, 이거만 두 개는 거잖아요. 가운데 거 세 개고. 진짜 원가 절감이. 어때? 가운데 거만 세 개지? 이런 사람의 0.4%가 있다고 합니다. 0.4%. 신기하네. 그리고 3, 4, 5. 요렇게가 두 개인 사람이. 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드문 0.08%가 누구냐면 2번, 4번, 5번. 여기가 발가락 뼈가 두 개. 엄지는 두 개니까. 그 가운데 거만 세 개. 고고시. 전설 발가락이 전설 발가락. 그러니까 2, 4, 5만 두 개야. 가운데 있는 거만 세 개인 사람이.
보시면 그거는 이론적 근거하고 그 다음에 저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제 무속인이거나 안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이 그냥 뇌피셜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거리는 아닙니다. 이거는 문화적 배경이 아주 튼실하고 다른 매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하고 이게 불교라고 하는 두 가지, 동아시아 문화하고 인도 문화라고 하는 두 가지가 완전히 윤리적 취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인도고 이거는 동아시아. 동아시아라고 쓰기는 하지만 사실은 핵심은 중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기분이가 나쁘기 때문에 제가 동아시아라고 쓰는 거는 같은 경우는 윤회론에 기반한 재생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논리고, 생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논리고, 여기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에서 3300년 전에 그게 은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상나라였다가 하은주 할 때 우리가 그 수수하시죠? 남부순환도 가고. 인도 같은 경우.